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정밀 사격이나 긴급 사격 능력, 높은 발사 속도 외에도 미군이 사용 운영 중인 이러한 군수품과 완벽한 상호 운영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이번 시연을 통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 시스템의 확장된 범용성을 보여준 것으로 미군 탄약 체계와의 호환성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또 나토 규격의 해외 방산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